우리 미국 증시 출발할 때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장중에 엔비디아가 10% 가까운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선비디아의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빨간불을 끝까지 지키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확인하면서 미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보시죠. 일단 간밤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천비디아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가 시장 전반에 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온기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1.53% 하락하면서 5월 들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만 선을 돌파했던 게 며칠 전이었는데 이제 3만 9천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이날은 오른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0.39%, 0.74% 하락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 한번 보시죠. 지수 추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다라고 아까 은주 앵커가 설명을 해줬는데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일제히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높게 시작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 종목 중 80% 이상이 하락을 한 하루였는데요. 이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굿뉴스가 뱃뉴스로 작용하는 그런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초록색, 오른 종목들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일단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요. 애플도 2% 넘게 내렸죠. 엔비디아만 오름세였습니다. 엔비디아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세도 나타났는데 9%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천비디아에 잘 안착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총 2위에 있는 애플과 시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다 내린 가운데 테슬라의 하락률 3.5%로 조금 더 큰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영향보고서 2023에 이 장기적인 전기차 판매량의 목표치였던 연간 2천만 대 문구가 누락돼 있다는 점 투자들이 좀 실망한 것으로 보이지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한 영상 컨퍼런스에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확답을 해주지 않은 점도 실망 매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의 특징주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먼저는 보잉이 되겠습니다. 보잉의 현금이 바닥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고 재무책임자가 2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에 보잉의 주가 7.5%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도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 프로모터이자 또 티켓 판매 회사인데요. 미 법무부가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고 또 모 회사인 티켓마스터로부터 분할을 요구하자 주가 7% 넘게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 엘프뷰티는 18%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엘프뷰티는 가성비 화장품 브랜드로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화장품주, 특히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호실적 기록하면서 주가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준 배드뉴스,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된 그런 지표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글로벌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경기가 좋았다라는 희소식이 오히려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54.8로 시장 전망치 51.5를 웃돌고 4월보다도 좋게 나왔고요. 제조업 PMI 예비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50.9로 시장 전망치 50을 웃돌면서 제조업이 다시 확장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합성 PMI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갑자기 더욱더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합성 PMI는 54.4로 4월 확정치 51.3보다 높게 나왔고요. 2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2년 내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 경기가 좋다라는 뉴스 오히려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이날 고용시장도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8천 건 줄어드는 모습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계속 실업보험 건수 8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이 아직은 강하다, 약하다라는 그런 일관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견고한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에 이렇게 경기가 확장되고 고용은 견조하다라는 그런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든 영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면 금리의 방향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5.25%에서 5.5%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데요. 원래 같으면 9월에 첫 인하가 시작돼서 두 번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이날 지표가 좋게 강하게 나오면서 9월은 동결 가능성이 다시금 조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어질 것 같다라면서 시점을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미루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엔비디아만 호실적에 기대서 오른 하루였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휴일을 앞두고 국제유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9%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시점도 미뤄지면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3% 꽤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온스당 2,33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로이터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And despite NVIDIA's very good solid results, I think what's overweighing today, at least in the markets, is the fact that you have interest rates that are a bit higher. So there's a thought process that the cuts that have been talked about may be delayed. Maybe there won't be any this year. We're really serious worldwide about deploying all this AI stuff. You're going to need the infrastructure behind it. So that's very important. And all I can point you to one company that's here in Cleveland, Eaton. If you go and take a look at their presentation and look at the backlogs they have and what they're saying about the demand that they're seeing, they're not even close to seeing a real start of this stuff. It's just starting to happen now. So it's really kind of exciting, very exciting to see what's going on here. From the secondary and tertiary plays in this whole AI space, besides just NVIDIA. NVIDIA is spawning a whole nother area that's really driving growth.